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지난번하고 다른 걸 그린 다음에 종이를 오려볼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을 나는 나비, 그리고 땅을 기어가는 달팽이를 표현해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친구들을 한번 우리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네, 물고기를 먼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보세요. 어차피 오릴 거라서 바깥에 색이 튀어나와도 됩니다.
다음 바로 나비를 그려볼게요. 멋진 무늬를 넣어보세요. 다음 달팽이도 그려볼게요.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보세요. 원하는 다른 모양을 그려도 됩니다. 네, 이제 오려보도록 할게요. 더듬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남겨두어도 됩니다.
네, 다 오렸으면 마찬가지로 뒤에 빨대를 붙여보세요. 빨대를 안 붙이고 싶으면 안 붙여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네, 다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멋지게 한번 칠해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대로,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대로 꼭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달팽이와 나비가 되어서 이야기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와, 너의 날개가 너무 예쁘다. 너의 등도 참 너무 예뻐. 이렇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